저 여기 있는 사진 좀 써도 되죠? 앨범을? 이거 쓸게 언니. 아, 안 돼, 내 포토 앨범. 오늘은 당구를 해볼 거예요. 비키야? 네. 뭐하니? 네? 저 닦고요. 아, 눈 감아봐. 응? 네? 엄마 뭐예요? 네? 아, 왜? 눈 떠요? 응, 눈 떠봐. 엄마! 엄마 이거 뭐예요? 엄청 좋아할 줄 알았어. 예상대로 기절할 줄 알았어. 응, 그래. 엄마 나갔다 온다. 응? 응. 네,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 주소. 웃기는데 대박이야. 심장 부여잡아. 아이브 앨범. 아이브 앨범. 언박싱을 해봅시다. 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제발 이 안에 사진이 많기를. 어, 포카 뭐가 들어있을까?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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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근데 여기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어? 잠깐만. 오! 이뻐. 오! 어? 여러분! 누구 나올지. 누구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직 안 봤습니다.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누구 나왔으면 좋겠을지. 과연 댓글로 단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누구예요? 저는 몰라요. 저 못 봤어요. 누구예요? 오! 네, 나왔습니다. 오! 우와. 과자 책! 엄청 깔끔해요. 새 거. 오, 바로 바인더에 넣어줍니다. CD는 듣진 않지만 이런 데 꾸며줘도 좋을 것 같아요. CD 꾸며줬고 사진 보면 이 사진은 써도 좋을 것 같고 닦고 할 때. 오, 오,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이 사진 쓰고 여기 6명 멤버들의 사진이 여기 있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았던 게 여기는 사진이 다 엄청 많았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쓸모가 별로 없네요. 비싸기만 하고. 여러분, 저는 포토 앨범을 사용해서 다꾸를 지금부터 해볼 거거든요. 제가 벨브아를 치웠거든요. 왜냐면 물감 뿌리고 막 이럴 거여서 이렇게 깔아준다. 60 속지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오늘의 컨셉을,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스프레이인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 물감 색깔을 골라보면 이 연보라랑 빨강이랑 이 흰색을 섞어서 핑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통에다가 물을 채워. 온갖 미순 도구들이 난무한다. 우와. 헉! 찐이야. 어, 뭔가 요거트야. 이거 핥아먹어야 될 것 같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와, 꾸덕해. 이따 이게 엄청 활약을 할 거예요. 들어가 줄래? 아, 이렇게 다 섞어줬어요. 오, 느낌 좋다. 어? 우와. 우와. 오. 양손 스킬.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다 말라서 이렇게 걷어내고. 아. 총 이렇게 제가 어떤 걸 고를지 몰라서 어떤 색깔이 어떤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자, 골라볼게요. 하나, 둘, 셋. 제발 누구지? 오, 레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정원형. 어, 요 사진 예쁜 것 같아요. 요 사진 밖으로 쓰고 레이. 어, 요건 어떨까? 요거나 어,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딱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닦고 할 거예요. 풀로 붙이면 이게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런 플라스틱 문양 뚫려 있는 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국을 내서 페인트 물감을 열어보면 오! 그 마시멜로 스프레드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하하! 이게 물 묻힌 스펀지거든요. 묻힌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스티커로 꾸며줄게요. 요 데커 스티커 다이소에서 산 걸로 꾸며줄 건데 일단 요 나비가 여기 펼쳐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 요게 한 장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네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엄청 안 보이지만 이 뒤에 또 있어요. 나 아이보라고 해볼게요. 풀리는 거 같아서 부초. 스트로베리랑 마카롱. 닭구 완성! 짠! 나머지는 학교 가서 꾸며야지. 키키키키오비키! 키키키키오비키! 우와, 이 포토카드 진짜 이쁘다. 여기다 붙이면 완전 대박일 것 같아. 뭐? 포카를 붙여? 와,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 약간 시크하게 검은색 스티커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언니. 어, 아이, 안녕. 닦고 하시는 거예요? 어,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 언니. 응? 그 예쁜 포카를 왜 잘라서 붙여요? 아깝게. 그냥 가린더에 모아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꾸며놓으면 내 다이어리도 예쁘고 특별해지잖아. 물론 이거는 문구시니까 가능한 거지. 이거 진짜는 안 되지. 찐포카는 더 비싸잖아. 알란 척이야. 나는 문구도 없는데. 나는 양갈래. 세계 최고 다꾸를 꿈꾸지. 어? 갈래다. 어? 야야야 오비키, 너도 다꾸하냐? 응. 와, 잘한다 뿌. 나도 탁구하고 싶은데? 오늘 너네 집 놀러가도 되지? 나 새로운 것도 있어. 나도 있어. 어, 너도 있냐? 치, 언제나 뭐 말하고 놀러왔냐? 당연히 되지. 좋아, 뿌! 그럼 만나면 탁구하자 헷! 그래! 좋아, 나 스티커 엄청 많아. 이따 보자 헷! 그래, 이따 봐. 저도 언니네 집 가도 되죠? 어? 어! 되지. 갈래는 허락했는데 아이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와, 난감하네. 그럼 이따 놀러 갈게, 언니. 그래. 이따만, 언니. 아이에게 제발 일정이 생겨서 우리 집 안 놀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아이에게 일정이 생겨서 저희 집에 안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언니. 어, 안녕.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니 고마워요, 언니. 왔구나. 어쩌면 난 널 기다렸을지도 몰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도 다꾸할 거 많이 가져왔어요, 언니. 어, 정말? 그럼 같이 다꾸하자. 여보세요? 어, 갈래야. 어, 오늘 우리 집 많아? 응, 나 못 가. 왜냐면 아빠가 갑자기 어디 재밌는 데 가져가셔서. 아, 그래? 응? 아, 좋겠다. 재밌게 놀아. 응, 알겠다. 뿌. 알겠어. 아, 갈래가 와야 그나마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실패. 네? 뭐라고 했니? 어? 아니? 아, 너 무슨 말 안 했는데? 피아노요? 제가 피아노 좋아해서요. 언니, 저 이거 써도 되죠? 어, 어, 써, 써. 다 써도 돼. 여기 있는 거 다 써도 돼. 고마워, 언니! 그래. 아이도 어쩌면 착한 애일지도 몰라. 나도 해볼까? 요 다이소에서 산 에코 스티커로. 검은색 느낌. 언니, 저 여기 있는 사진 좀 써도 되죠? 앨범을? 이건 내 건데. 언니, 여기 있는 거 다 써도 된다면서요. 왜 갑자기 말 바꾸세요? 어이없어. 아, 그럼 저 이거 써요, 언니. 이거 쓸게요, 언니. 이거 쓸게요. 아, 안 돼, 내 포토 앨범. 언니, 언니도 앨범 많이 찢었으면서 왜 저한테 인색하게 그러세요? 그건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거여서. 싸든 비싸든 다 똑같은 거예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지? 고마워, 언니!
나의 포토카드 앨범. 아, 그랬어라. 나 어차피 쓰지도 못한다. 바꾸나 예쁘게 해야지. 언니도 포카 많이 잘랐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뭐라고 한 건 아니고 괜찮겠어? 네? 이거 언니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내 거 아니야. 너 거야. 뭐라고? 이거 내 거라며 언니? 응, 그거 너 거잖아. 정말이잖아? 내 포토카드였네. 예! 내가 내 포카를 짜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 진정해. 아, 내가 실수로 내 포토카드를 잘라니 500개 건 잘랐는데. 무서워. 어쩔 수 없지. 이건 닦고 써야겠다. 안 맞아. 안 맞아요. 이상해요. 아, 안 어울려요. 아, 이거 내 피아노 가리잖아요. 안 돼요. 아, 빨리 아이가 집에 가게 해주세요. 언니, 저랑 포카 교환할래요? 어, 포카 교환? 어떤 거 있는데? 이거요, 제가 자른 거. 그거 너가 자른 거잖아. 언니, 이걸로 다꾸하면 예뻐요. 여기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언니? 딱 맞는다고? 여기다 붙이면 예쁠 것 같은데, 언니? 여기 이뻐요, 언니? 여기에 딱이에요, 언니? 아셨죠? 바꿔요, 언니? 이 자리에 도무송 스티커 붙이려고 했는데. 이거랑 바꿔주세요, 언니. 이거랑 바꿔주세요, 언니. 주세요 언니. 이거랑 바꿔주세요 언니. 아, 왜 마음대로. 여기 딱이네 언니. 여기 딱 넣으세요 언니. 아이야, 너 왜 그러는지 알겠는데 기분이 나쁘거든? 너가 다른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아니, 언니한테 딱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건 너의 생각이잖아. 나는 필요 없는데. 이번 건 바꿔줄게. 앞으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야, 당황스럽게? 자, 바꿔줄게. 아, 고마워요, 언니. 그래, 포카 잘린 김에 여기다가 붙여볼게. 됐다. 짠! 예! 다 꾸몄다. 뭐야? 진짜 잘 어울리잖아? 짜증나. 그렇게 논리적인 척? 이야기하면 뭐 되는 줄 알아 보네? 분하다. 그렇게 맘대로 되진 않을 거야, 언니! 우와! 어제 너가 꾸민 거야? 응! 진짜 잘 꾸몄다! 우와! 이 포토카드 너가 잘라서 꾸민 거야? 응, 이건 포토카드. 이거 두 개 다 포카야. 우와! 잘 꾸몄다! 난 특히 가을이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 저거 내 포토카드인데? 그거 제 아이디어잖아요, 언니. 제가 잘 어울릴 거라고 했죠. 어, 그런 거야? 예쁘다 뿌. 고맙다. 그건 이 아이 너가 꾸민 거야? 네, 제가 꾸민 거예요, 언니. 그렇구나. 좀 더 채워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을 조금 바꿔도 좋겠다. 헤. 언니, 왜 제 예술 세계인데 왜 평가해요? 다 생각과 뜻이 있어서 이렇게 꾸며놓은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니. 그냥 내 의견이다. 헤. 열받. 안 되겠어. 이제 이걸 오비키한테 주면 되겠다. 다이어리 흘리겠죠? 닦고 하는 맛이 있네. 정말 예뻐. 다음엔 어떻게 꾸밀까? 키키키키 오비키. 안녕하세요, 언니. 어허, 아이야, 안녕. 예! Yeah. 쉬는 시간이라서 왔어요. 어, 매점 갔다 왔어? 네. 안 그래도 언니한테 이거 주려고요.
나한테 콜라 준다고? 어 고마워. 아니 언니 닭구에 흘려라. 나 진짜 이거 받아도 돼? 그럼요 언니. 제가 잘린 포카도 주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언니. 고마워 잘 마실게. 그래 착한 앤데 내가 너무 오해한 것 같아. 네? 그럴 리가 언니. 어떡해 괜찮아. 어떡해 괜찮아? 닦고 다 젖었네. 괜찮아 언니. 이 정도쯤이야. 아유 어쨌든 잘 마실게 콜라. 고마워. 아니에요 언니. 또 오늘도 신나게 포토 앨범으로 닦고 하기 대성공. 정말 내가 대우를 당했잖아요.